내가 좀 바빠서. 이전이 너 안 바쁘니? 나 한가에 공판부로 발령 났잖아. 네, 한가한 건 좋은데 꼭 이렇게 바쁜데 와서 한가한 척 하고 싶니? 그러게, 바쁘네. 그렇게 심심하면 자료라도 좀 찾아보든가. 뭐 찾으면 돼? 말만 해. 너 검찰에서 유학 두 번이나 보내줬댔지? 응. 혹시 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와서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컨택 지점을 찾을 수 있나? 오케이. 부탁 안 했으면 울 뻔했구나. 사기로 기소도 못했고 금조부에서 쫓겨났고 합병나기 일보 직전이야. 이 스트레스 풀고 싶은데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제정신 유지하겠니? 네가 꼭 이겨줘야겠어. 살살해, 무서워. 너 도구할 줄 아니? 아니. 독일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판결문 입수했는데 누가 번역을 좀 해줘야 되는데. 그것도 내가 찾아낼게. 또. 외교통상부의 공문 내가 보낼게. 점심 먹자. 내 것도 있어? 없음 말고. 아니, 니네 둘이 왜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거야? 나 금조부 잘렸잖아. 신문 안 봐? 니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앉아서 일하는 꼴을 보게 된다니. 연수원 때도 못 보던 분위기. 그러고 보면 여야 화합, 남북통 이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, 그치? 여기 니네 아버지 아니셔? 아, 이분으로 하면 괜찮겠네. 승낙만 해주신다면.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 모형을 개발해서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셔. 이 모델이 오늘날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에 다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실까? 분명히 한국에도 수제자가 있을 거야. 그 연결고리를 찾고 아버지한테 한번 부탁을 해봐. 내가 이메일 쓸게. 시간이 없어. 그래. 야, 사진 꼭 첨부해라. 나 오늘 밥값 좀 한 거지?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좀 낫네. 내일 보자. 호적 깨끗할 듯 차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. 나도 내일 또 올게.